제법 넓은 연회장이 친구들로 꽉 찼다. 상갓집 둘째 날처럼 북적거리고 웅성거렸다. 여기저기서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끼리의 인사가 있었고 성진이 덕분에 얼굴을 다 보네 하는 신소리도 있었다. 미진이 미리 말해둔 고향 친구 녀석이 사회를 보았다. 성진과 미진의 결혼식 사회를 보았던 친구였다. 자자 친구들아 조용히 좀 해라. 성진이 친구면 모두 내 친구니까 혹시 내가 중간에 반말로 사이를 보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마라. 혹시 선배님이나 연장자가 계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성진이를 보내는 날이니 화가 나시더라도 참으시고 잘 보내주시는데 집중해 주십시오. 알겠지요? 미진이 가지고 있던 것들, 친구들이 제공한 사진들로 만든 동영상 상영이 있었다. 영상에는 고향 친구부터 대학 친구, 직장 동료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성진에게 말을 건네고 있었다. 격려부터 섭섭함까지, 잘 가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미진과 아이들의 영상 메시지가 이어졌다. 천문대에 올라서 천체망원경으로 화성을 찾는 미진과 아이들의 모습, 화성에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아빠가 자랑스럽다는 큰 아이의 말이 이어졌다. 화성을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행성으로 만들어서 꼭 자기들을 초대하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 영상은 USB에 담아서 성진이에게 전해줄 겁니다. 화성에서 지내는 동안 혹시라도 우리가 보고 싶으면 볼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저 녀석은 이상합니다. 이쯤이면 눈물 한 방울 정도는 흘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아있는 입장에서는 화성이 하늘에 있는 것이니 하늘나라로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데 저 녀석은 꼭 우고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원래 돌아가시는 분들은 기분 좋게 후련한 마음으로 간다고 하더니 그런 건가요? 일부는 웃었고 일부는 욕을 내뱉었고 일부는 인상을 찌푸렸다. 재수 씨도 오늘 보니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드디어 싱글로 돌아가는 건가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건가요? 사회 보던 친구의 농담에 격분한 친구들이 소리를 질렀다. 야 내려와! 저 새끼 끌어내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미 술을 한 잔씩 마신 친구들이었다. 승진은 그 와중에도 자신이 싱글이라는 생각을 했다. 아, 제가 농담한다고 한 것이 친구들 마음을 아프게 했나 봅니다. 말은 그만하고 성진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노래를 한 곡 불러줬으면 합니다. 다들 아시는 노래입니다. 반주 나갑니다. 제목은 그대 잘 가라. 한송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회 보던 녀석은 끌려 내려왔고 미진이 마이크를 건네받아 모두 진정해달라고 몇 번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야 조용해졌다. 승진은 승진대로, 미진은 미진대로 테이블을 돌면서 친구들과 인사를 했다. 미진은 위로를 받았고 승진은 분노와 아쉬움, 섭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가지 말고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러면 기억하지 않아도 되잖아. 매일매일 들을 수 있잖아. 미진이 가슴에 얼굴을 대고 누워있는 승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해보는 시도였다. 성진이 말했다. 부탁이 하나 있어. 녹음이 가능한 청진기가 있다고 들었어. 친구한테 부탁해 놓을게. 그거 하나 사서 가지고 가서 자기랑 아이들의 심장놀이를 소리를 녹음해 달라고 해. 그리고 그 파일을 보내줘. 정기적으로 화성에서 그 소리라도 듣게. 미진은 쓰다듬던 손을 걷어들였다. 일어나 앉았다. 성진의 머리는 가슴에서 흘러내렸고 곧 이불 위로 떨어졌다.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에는 손톱만큼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애틋함만 남겨주고 가려고? 나만 아파하라고? 당신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심장소리 따위 들으면서 혼자 슬퍼하고 그리워하는 척할 거 아니야? 자기는 사랑과 인생 사이에서 고민하고 어쩔 수 없이 사랑을 포기하고 그 아픔을 이기고 이를 선택한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러고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거지. 당신은 그걸 즐기는 거야. 내가 왜? 내가 왜 내 심장 소리를 당신한테 보내주고는 녹음은 잘 되었는지 파일이 잘 갔는지 당신이 듣고 많이 울지는 않는지 생각하고 걱정해야 하는데 난 싫어. 미진이 쏟아낸 말은
성진의 기억 속에서 미진의 심장 소리를 밀어냈다. 넌 나쁜 새끼야.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나랑 결혼했을 때도 잘해야 지방 법원에서 벌금 날리는 당직 판사거나 뭐 때문에 월급쟁이라는 독설을 날리면 전공을 바꿨을 때도 넌 나쁜 새끼였어. 남아있는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지. 어제는 환승식이 아니라 차라리 장례식이었어야 했어. 나쁜 자식. 우리가 너를 잃는 것이지 네가 우리를 잃는 것인지 한번 잘 견뎌봐. 어제 좋은 노래 한 곡 나오대. 그대로 말해줄게. 그대 잘 가라.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첫 주에 김강 작가님 소설을 읽었는데요. 김강 작가님, 정말 화성에 가고 싶으세요? 아, 갈 수 있는 기회가 올까요? 그냥 갈 수 있다면. 부인과 가족들과 이별하고 싶은 건가? 아, 일단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분은 가도 잡지 않겠다고. 어머나 세상에. 화성의 의미가 화성 말고 다른 의미도 있나요? 화성 자체의 의미보다는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가고 싶은 것, 그러니까 주위의 다른 조건들하고 관계없이 막연한 모든 걸 상징한다는 의미도 있을 수가 있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미래에 대한. 그냥 미래라는 것 자체를 상징할 수도 있고요. 미래. 예. 이 책 우리 언젠가 화성에 가겠지만 여기에 실려있는 그대 잘가라는 단편이었습니다. 자, 근데 정말 이 뭐지? 이 소설 한 권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였나요? 화성에 가고 싶다? 소설집? 네, 소설집. 작게는 이 소설에서 그쵸. 얘기하고 싶었던 조금 다를 말씀이죠. 수 있긴 한데 네. 우리 언젠가 화성에 가겠지만이라고 하는 소설집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언젠가 말 그대로 언젠가 화성에 갈 수 있는 미래가 오겠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현재의 문제들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해결하지 않는다면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었죠. 제가 뭐 이렇게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그럴 것 같지 않나 뭐 이런 것들을 독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대 잘 가라 자체는 그것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제 반성문 같은 그런 소설인데 아내분에게? 뭐 제하고 저랑 같이 이 좀 긴 세월을 지내왔던 사람들에게 제가 뭐 이렇게 획획 좌회전 우회전 하면서 방향을 틀었던 인생의 경과 속에서 제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대한 그럼 만약에 예. 아내분에게 내가 화성에 갈 거다 화성에 가고자 한다 이랬을 때 네. 아내분의 반응은 어떨까요? 지난번에 살짝 안 잡는 걸로 잘 가라 그대 잘 가라 그대 잘 가라가 아니고 그래 잘 가라 그래 잘 가거라 이런 뜻이었다고요? 그럴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이 도입부가 되게 재밌었어요. 넉닥넉닥 그렇죠. 예. 실제로 그렇게 들려요. 콩닥콩닥이 아니고 넙닥넙닥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럼 개인적으로 저는 궁금한 게 그 뭐지? 본인 직업이 있으신데 왜 갑자기 하셨을까? 이게 화성 가는 거랑 비슷하지 않았을까? 소설 쓰는 게. 그렇죠. 그나마 요거는 주위를 많이 버릴 필요는 없는 굳이 이혼을 한다거나 뭐 친구들한테 선언을 하고 가는 이런 행위는 아니긴 하나 인생의 경로에서는 비슷한 것들이죠. 대리만족은 아니시죠. 이건 사과니까 내 주위에 있는 분들 제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옆에서 경악까지는 아니더라도 당황하거나 그러면서도 그걸 참고 견뎌내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선생님들도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이제 가정 뭐 집에 계시면서 소설을 쓸 때 가족들이 감당해줘야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게 감사한 거는 감사한 건데 내가 미안한 마음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여기는 변명보다는 그냥 상대방이 나한테 해주고 싶은 욕 아까 전에 조금 덜 찰지게 하셨는데 네. 넌 나쁜 새끼야 하는 그 이야기를 그냥 내가 내 입으로 하면서 스스로를 이제 반성하기도 하고 상대방들이 그걸로 좀 카타르시스를 느꼈으면 하는 뭐 그럼 저희 오늘 잘 했나요? 넌 나쁜 새끼는 좀 약했어요. 넌 나쁜 새끼야! 이런 표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건 좀 약했죠. 그리고 그러면은 저희가 토크는 짧게 하기로 했으니까 마지막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김강 작가님이 보여주고 싶은 세계는 어떤 게 있나요? 사실 김강 작가님 벌써 소설집이 두 권이 나왔어요. 예. 예. 벌써 3세 찍으셨던데요. 예. 우리 언젠가 화성에 가겠지만. 이건 3세. 예. 예, 3세. 우리 언젠가 화성에 가겠지만. 소비 노동조합 두 권이나 나왔는데, 그래서 앞으로의 보여주고 싶은 소설을 보여주고 싶은 소비 노동조합.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보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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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소설의 세계가 네. 뭐가 있는지, 네. 그걸 마지막으로 질문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작업을 하겠지만, 일단은 제일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저 작가는 계속 소설을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내용보다는 계속 쓰네, 계속 쓰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는 작가구나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말씀하신 그대로 보여주는 것.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화가가 그림을 그려서 그게 정물하든 풍경하든 뭐 수채화든 추상화든 어떤 형식이든 작가가 해석하는 대로의 세계를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보여주고 싶은 게 좀 커요. 내가 해석한 세계는 이런데 너희들이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의미죠. 만약에 거기서 똑같은 걸 보고 저와 똑같은 감정,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아가든 어떤 다른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같은 방향이면 더 좋겠지만 다를 수도 있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보여주는 것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작가님이 바라시는 대로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첫 주에 낭송했던 거를 우리 이쁜 멍멍이들과 그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동인 아시아의 시즌2와 시즌3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주에 저희 동인아시아 열심히 보여드렸습니다.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